안녕하세요, 전수트입니다. 오늘은 복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산란한 스태틱 가겠습니다. 아이, 모르겠다. 함스태틱 쓰레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함스태틱 티모덱 간다. 함스태틱 티모덱. 아닌가? 티모는 딴 템. 아이, 모르겠다. 아! 아, 이거. 이게 그 뭐야, 벨코즈가 스태틱을 주면은 얘가 스킬을 쓸 동안 이제 스태틱을 못 터트리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애한테 스태틱을 주고 터트린 거를 벨코즈가 지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이깁니다. 얘 뱀장어예요? 얘 뭡니까? 아, 오징어지, 오징어. 예, 오징어. 변기뱀장어 까비 해가지고. 뱀장어 아니잖아, 오징어잖아 얘. 문어야? 비싼 친구네. 벨코즈 손 3개인데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얘가 손이 3개예요? 리얼? 그러네, 뒤에 하나 양쪽에 하나씩 있네. 3개 있네요 손이. 그래! 2연승 좋습니다. 아이, 가. 쌍스태틱 가. 아이, 모르겠다. 이러면 꼭 찬란한 안 나온다고? 아예 뭐 안 나와도 돼. 아예 모르겠다. 아이고, 덤불조끼 있네. 괜찮아. 나 뭐 복원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지져봐. 지져. 아이, 마나통 개 크네 진짜. 지져 빨리. 오케이. 아예, 네. 좋아요. 스태틱으로 피 관리되면은 다행이다. 이 정도면은 좋다. 딜은 스태틱이 한다고요? 오, 스태틱 딜 많이 하네? 뭐야, 설마 스태틱이 사실 좋았던 건가? 사실 스태틱이 좋았나? 와, 이성 너무 많다 여기. 어, 근데 뽀삐가, 잠깐만, 직스 스태틱으로 딜라인 지지고 뽀삐가. 아예, 네. 네, 안 되네요. 야야야. 오, 이겼는데? 이것이 스태틱이다. 그렇지, 이게 스태틱이다. 좋아요. 5연승 스태틱 구문 온다. 어, 직스 붙었다. 나이스. 레벨업 치고 직스가 붙었네요. 아, 이게 안 뜨네. 이게 안 뜨네. 쇼진에 복원에, 아니야, 정손 가자. 정손 피읍템을, 이거를 복원으로 가고 총검을 줘야 되거든요. 이걸 총검에 약간 딜이 더 추가된 총검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를 이렇게 가고 레벨업 치고. 그래, 지져줘. 그래. 트타 날라오다가 죽었고. 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휴. 그렇지. 아이고, 브랜드 이성. 레벨업을 쳐주고 레벨업을 치고 기사 하나 받아주고요. 복원 나왔는데? 복원 나왔다. 아, 벨코즈 두 마리 감사합니다. 벨코즈 삼성 간다. 나 이거 9렙 안 봐요. 9렙 안 보고요, 저 벨코즈 삼성 갑니다. 벨코즈 삼성 선언합니다. 없어. 그래, 벨코즈 가는 애 없거든요. 좋아요. 어허, 2점 구성 벨코즈 엔딩. 어허. 왜, 니코도 있어서 가능할 듯. 그니까요, 그쵸? 긍정적인 에? 발언 감사합니다. 연우는 뭐야, 블루는 뭐야, 사이라. 지져. 그래. 한 번 더 지져. 아, 야, 앞라인이 없는데? 잠깐만요. 지져! 와우! 이게 벨코즈지. 그렇지, 벨코즈 덱. 누가 봐도 벨코즈 덱이죠. 1성인데 이 정도의 파괴력. 2성이 붙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오징어 덱을 하고 있네요. 저는 진짜 이제 오징어 덱은 안 하는데, 원래 스태틱을 가다 보니까 이제 오징어 덱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쵸? 야야야. 그래. 센 건가? 약한 건가? 데미지가 뭐. 그래요. 이거 성배 갈래, 성배. 성배 가자, 성배. 3스태틱을 가라고요? 3스태틱을 가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스태틱이면 됐지. 아니 3스태틱을 가래.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볼게. 여기까지만 보고. 그래 여기까지만 보자. 덧발 없으면 끊기지 않냐고요? 근데 어차피 끊길려면 끊겨. 안 끊길려면은 안 끊겨요. 너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지가 알아서. 지가 이기고 싶으면 안 끊기겠지 뭐. 네 개쓰네요 케일덱. 심지어 배치도 내가 안 좋은 배치가 아니었는데 개쓰네요 케일덱. 레벨업 치고 그저 그냥 케일덱. 아니 케일을 진짜 어? 그냥 케일만 해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냥 케일. 악동을 다 쳐낼 거거든요. 사악동을 다 쳐낼 거고. 레벨업을 치자. 레벨업 치고 얘네를 버리자. 얘네를 버리고 일단 이렇게 해놓자.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버릴 겁니다. 악동. 아 이거 근데 직스는 써야 되는데. 티모까지만 쓰자 여기다. 그리고 아이번으로 기원자랑 이렇게 받고. 포즈가 안 붙네요. 긴 거요? 국원 쇼진 정손을 딩거한테 줘? 아니야 근데 딩거는 이성이 붙지 않는 한 벨코즈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나 이거 그냥 리롤 좀 치자. 아니 재난지원금까지만 받자. 나 벨코즈 삼성 볼랜다. 벨코즈 쓰니 너네? 안 쓰지? 아 그만하세요. 케일이나 하라고요. 아 나 벨코즈 이성만 붙여줘. 이성만 붙여줘. 이성만. 아이 진짜. 그래 아 요 자리에 티모를 넣고 싶은데 안 뜨네. 이게 사계주사위를 지금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좀 더 모아놓고 벨코즈를 해야지 이제 약간 좋거든요. 한 6마리 정도는 모아놓고 사기주사위를 쓰는 게 좋은데. 니코이스인가 한 5마리 정도는. 그러니까 한 2, 3마리 정도는 더 모아놓고 해는 게 좋을! 네. 천천히 가자, 천천히. 지금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티모 살 체력 남아야 된다고. 티모 1성만 써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여자리에 그냥 아무거나 때려박을. 아이고. 볼리베어가 2성이네. 야. 아이고! 아 계약해 벨코즈. 계약해. 오케이 성배 하나 더 간다. 벨코즈 없고 일단 성배를 가거나 워목으로 앞라인 챙겨주거나. 아 워목을 뺏겼네. 갈 게 없다. 아 성배 가. 성배 갈랜다 그냥. 왼쪽으로 옮겨야겠는데 벨코즈. 자이라 붙었고. 나 제발 돈 줘. 돈. 어 티모 나왔네. 오, 나 잠깐만 이거 피가 한 방에 갈 수도 있는데? 뚜잇을 박아야겠는데? 뚜잇을 이제 일단 이 스태틱도 티모한테 넘겨줄 거고 직스 이성 하나 더 붙으면은. 아 야야야야야 아파 야 아크샨 그만 때려. 아파요. 야 이거 해야겠다. 아 이거 사기주사위 받고 리롤 다 쳐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직스 이거 일단 갈라놓고 티모한테 스태틱 넘겨주고 이거 갈라야겠다. 아 일단은 좋다. 일단 좋아. 이거 단옥이거든요. 이거 드레이븐 죽습니다. 이거 드레이븐 죽어. 죽었어. 그렇지 이겼다. 오케이 죽었고. 야 나도 죽겠는데? 야! 아! 오씨 티모사 쓰면 죽었다. 그놈의 티모콘 언급 좀 그만하세요. 에? 티모사 쓰면 죽었잖아. 쇼진 좋다 쇼진. 아니 벨코즈가 근데 왜 안 나올까요? 아니 벨코즈 아무도 없는데 왜 안 뜰까? 아 이거 썸네일 찍었어야 되는데. 아이 됐다. 썸네일 찍었어야 됐는데. 아이 아쉬워라. 여기는 이기지. 아이 와 가렌 나이스. 삼성 벨코즈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나 지금 못 띄워야 돼, 나 이성. 가렌이랑 직스만 띄우면 되나? 카르마로 바꿔주면 되겠는데, 신드라를? 그쵸? 이렇게 침장 들어갔고. 자. 가이라, 그래. 끊어주고. 그렇지! 아이고, 야야야야야. 괜찮아. 그렇지! 지저!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이게 벨코즈 삼성이지? 근본템 쇼진 복원에 원래 총검을 주는데 정손 총검보다 더 좋아. 찬란한 정손이기 때문에 너 여 왼쪽에 있고 이거 그냥 이대로 싸우면 되겠다. 그쵸? 이대로 그냥 싸우면 되고 얘 이거 이쪽으로 옮기겠는데 아니네 센터 배치하네. 그리고 그냥 이게 낫겠다. 아 나 클론으로 만났어. 오히려 좋아. 여기는 내가 무조건 이기고 클론으로 만나서 클론으로 저기 보내면은 안전하게 했다고. 그러면 되겠다. 자 이거 드레이브는 높습니다. 보세요. 아 야야야야야야야 안돼. 그렇지. 오케이. 네 쓰레시. 네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케일대 컷 컷 육기사 케일대 컷. 너 뭐야 무대구나. 그래 덤블조끼로 갈게 너는. 아 주문술사? 아니 주문술사 필요 없어. 어차피 육주문술사 안되기 때문에 앞라인에 덤블조끼에서 더 버티자. 이러면은 드레이븐 이거 벨코즈 못 띄우죠. 수고하시고요. 못 띄웁니다. 하시고요. 서풍컴 못했죠? 어? 드레이븐이네? 어? 드레이븐 자리인데? 어? 하다가 서풍컴 못했죠? 수고하시고요. 따라갔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자 삼성 벨코즈 덱 알아봤습니다. 삼성 벨코즈가 이렇게 강력하다. 네 이깁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